공민왕릉은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과 왕비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 쌍무덤입니다. 이 왕릉은 공민왕이 생존한 1365년부터 1372년 사이에 공민왕 자신이 직접 감독하면서 만들었습니다. 왕릉을 마주하여 왼편의 곳이 현릉, 공민왕의 무덤이고 오른편의 곳이 정릉, 왕비 려국공주의 무덤입니다. 조각상들은 손색임을 위주로 입체감을 잘 살린 것으로 하여 당시의 뛰어난 돌 조각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공민왕릉은 중세 우리나라 무덤 건축과 속조 조각술의 극치를 자랑하는 골짜기 하나로 동양 문화사에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